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한국 프로레슬링협회 조치로 프로레슬링 국제선수 선발대회가 많은 관중들의 땀을 손에 쥐게 하는 가운데 성대입에 벌어졌습니다. 첫날 경기에서 주니어 헤비급의 장영철 선수는 헤비급의 우기환 선수와의 30분 경기에서 9분 만에 폴로 이겼고, 천규덕 송학수의 30분 경기에서는 천규덕 선수가 12분 만에 역시 폴로 이겼습니다. 단체전에서는 이석윤 전임수 대 홍무웅 전비호의 61분 경기에서 이석윤 전임수조가 40분 만에 폴로 이겼습니다. 이날의 마지막을 장식한 안명길 조경수 대 오문환 옥태진의 61분 경기에서는 안명길 조경수조가 막상막하의 대전 끝에 51분 만에 폴로 이겼습니다.